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하나 여러분들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3.5 소네트. 예. 이 엔스로픽사가 참 잘하네요. 이제 최근에 엔스로픽사가 클로드 3.5 소네트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성능이 뭐 아주 우수한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픈 AI사가 최근에 나왔던 GPT-4.0? 예. 이게 여러분들 거의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전문가가 비교해 놨는데 예, 상당히 우수하네요. 예, 이런 기준을 가지고 클로드 3.5하고 그 다음에 GPT-4.5라고 하겠죠. 예, 보시게 되면 점수가 대부분 다 평가 기간이 더 뛰어납니다. 클로드 3.5가.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빠르네요 또. 대부분의 텍스트 기반 AI 벤치마크에서 클로드 3.5 소네트 모델이 오픈 AI사의 GPT-4.5 모델보다도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그리고 이제 평가도 좋네요. 엔스로픽사가 이번에 출시한 클로드 3.5 테스트가 GPT-4.5를 누르고 다시 현재 최고 성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코딩 능력에서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코딩을 그냥 해주는 겁니다. 게임 내용을 설명한 스크린샷 한 장만으로 단 25초 만에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냈다는 증언에 이어서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 해냈다면서 AGI, 예, 범용 인공지능의 불꽃을 봤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코딩을 해주네요. 코딩을 보시면은 이 특히 이번에 나온 기능 가운데 아트팩트라는 게 중요한데 일종의 작업 공간으로 클로드가 생성한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편집이나 수정이 가능한 과거에는 AI가 출력하는 결과물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그 과정을 옆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아트팩트.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코딩을 해준다고? 그럼 내가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이? 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로 명령어를 집어넣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명령어를 집어넣는 거 하니까 8비트를 사용해가지고 개를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꼬마 개를. 여기에 심플한 8비트 스타일의 개입니다. 이게 코딩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코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이 기사를 읽고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AI가 코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코딩을 사용해가지고 개를 한 마리 만들어달라 이렇게 내가 요구를 한 겁니다. 클로드 3.5 소네트에다가 이 코딩을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 SVG 코드는 간단한 8비트 스타일의 강아지를 생성합니다. 즉 사각형을 사용해서 강아지의 각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색상은 쉐더 브라운을 사용했지만 원하는 다른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SVG 파일로 저장하시거나 HTML 파일에 직접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나 세부 사용을 조정하고 싶다면 RECT 요소의 속성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탁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트팩트. 아트팩트 맞죠? 네. 프로그램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명령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예. AI가 코딩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코딩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딩을 요구해 가지고 예. I will create a simple 8-bit style clap. 예. 이런 뭐죠? 개 모양을 8비트짜리 개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이런 코딩을 탁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개 모양을 본인이 표현에 따라서 계속해서 명령을 줘 가지고 바꿔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이게 아트팩트랍니다. 사용자와 AI 간의 격차를 줄이고 AI 작동에 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기존에는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코딩을 다 해서 결론을 얻어내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3.5 소넷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작업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수정. 그걸 이제 아트팩트라고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벤츠비트 이 전문 잡지 모임입니다. 그동안 오픈 AI와 구글이 첨단 모델 성능 경쟁에 치중하는 사이에 앤스로픽사는 AI 유용성과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아티팩트의 추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AI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생성 AI는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연의 명령만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강점인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지 파악하고 코딩 중간에 개입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수정하거나 포함할 수 있게 될 도구가 생긴 것으로 보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기사를 읽어나가다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AI를 이용해 가지고 명령을 집어넣게 되면 코딩을 제공받게 되고 이 코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명령을 더 집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답변을 잘하네요. 이번에 이 모델 이 클로드 3.5 소네트란 모델에다가 신속하게 답을 하네요. 현재 의정 충돌로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쫙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상황에 대해 우려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술 진행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대학병원 수술 건수 하락에 대한 통계자료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진 정보는 2024년 4월까지 데이터 한정돼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수술을 제외한 비응급수술의 급격한 감소, 대형 병원의 전체 수술 건수 20에서 30% 감소, 중증 질환자의 수술 인정 연기로 인한 대기 시간 증가. 이걸 금세 답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동시에 이런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평가가 좋은 모양입니다. 클로드 3.5 소넷이.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름 새 주제 가지고 여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름 내일 같은 시간에 여름 또 반갑게 뵙도록 그렇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